안녕하세요, 데브로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도 일본판 요괴치 뿌니뿌니를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지금 진행 중인 발렌타인 이벤트 맵을 플레이 할 건데요. 지난번까지 이제 새로운 요괴들을 많이 얻었는데 아직도 얻지 못한 요괴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초코리나라고 하는 SS랭크 요괴랑 또 싸워보고, 친구로 만드는 것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한 마리 더 있는데요. 포인트를 통해서 교환할 수 있는 우라큐타라고 하는 요괴가 있어요. 한국판 이름은 음흉개예요, 음흉개. 그 요괴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실 제가 이미 포인트를 다 모아놨는데요.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43,175라고 쓰여 있죠.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포인트예요. 우선 포인트 같은 경우는 3만 점만 있으면은 여기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전부 다 얻을 수 있기는 한데요. 시간이 날 때 포인트를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만 점에 보면은 드림 코인 G1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제가 얻으려고 하는 건 여기 15,000점에 있는 우라큐타 음흉개라는 녀석이에요. 이 요괴를 먼저 얻어보도록 하죠. 오케이. 엄청 귀엽네. 엄청 귀엽네. 엣? 내가 속이 시꺼멓다고? 그럴 일 없다고. 잘 지내자고. 음흉개. 아, 속이 시꺼멓다고 하니까 음흉하다 그런 뜻인가 보네요. 자, 얘는 A랭크의 프리티족이네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지금 다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포인트를 쓰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는 포인트라기보다 사실 헌신도인데요. 헌신도. 그렇기 때문에 3만 점만 다 모으고 나면은 여기 위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딱히 특별한 아이템 좋은 거는 없으니까 딱히 없네요. 그러면 한 번에 다 받아보죠. 오케이. 다 받아졌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음흉개. 그러면 음흉개가 어떤 요괴인지 먼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우라큐타 음흉개라고 하는 요괴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부터는 레벨하고 필살기 레벨을 어차피 쓸 요괴들이니까 미리 올리고 있습니다. 자, 얘는 A랭크 요괴이고 프리티족이네요. 한번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볼까요? 때메 너희 녀석 그러네요. 야, 엄청나게 귀엽다. 근데 얘 귀엽네. 얘 포즈 좀 봐. 지금 풀이 죽어있어. 야, 이게 승리 포즈인가봐요. 귀엽네요. 그리고 귀도 지금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음흉개라는 요괴입니다. 그런데 사실 얘 말고도 사랑개라고 하는 요괴도 있을 텐데 아직은 요괴워치 뿌니뿌니에서는 등장을 안 한 것 같네요. 자, 그럼 필살기도 한번 보죠. 필살기 이름은 우라큐 러브라고 쓰여 있는데 뭐 음흉 러브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귀여운 포즈로 적을 친근하게 만든다. 아, 얘는 지금 필살기가 뭐냐면 그 우리 귀염개 아니면 인기 마누스 얼짱견이 쓰는 적들을 친구가 잘 되게 해주는 그런 필살기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필살기를 쓰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친구가 어느 정도 잘 되는지 93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인기 마누스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족 제한이 있을 때는 프리티족을 넣고 할 때는 여기 음흉결의 파티에 넣고 하면은 친구로 또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진짜 귀엽네. 귀엽네요. 자, 그럼 필살기 한번 보죠. 우라큐타 러브. 음흉 러브. 자, 소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소개. 즈큐큐타. 아, 즈큐큐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랑개예요. 사랑개. 사랑개의 모든 음흉한 면이 응축된 것 같은 최악의 요괴. 들러붙으면 음흉한 사람이 된다. 최악의 요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요괴한테 들러붙으면은 음흉한 사람이 된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이 요괴. 아, 그리고 음흉개 같은 경우는 이번 이벤트 맵에서 그 초코리나랑 싸울 때 우리가 받는 데미지를 또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친구를 또 잘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파티에 넣고 초코리나랑 또 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초코리나랑 싸우기 전에 우선은 이 이벤트 맵에서 제가 포인트 모으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많은 스테이지들이 있는데요. 주로 여기 스테이지 18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요괴가 3마리가 나와요. 근데 이번 이벤트 맵들은 그 요괴들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만 공격해줘도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요괴가 3마리 등장하는 여기 스테이지 18에서 포인트를 모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모아보도록 하죠. 자, 파티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지난번 요괴 뽑기를 통해서 얻었던 쿠사나기 이 요괴를 파티에 넣고 하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2배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포인트를 받아야 되는데 쿠사나기 요괴 성검사를 파티에 넣고 하면은 200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얘를 파티에 넣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 상자를 없앨 때는 키라코마의 필살기가 참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키라코마를 넣어서 하고 거대 뿐이를 만들어주는 협활사 각성 땅거미 그 다음에 뿐이들을 전부 다 없애주는 염라대왕 이렇게 5마리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적들의 체력이 2800 정도밖에 안 돼서 엄청나게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스트 무사냥 같이 조금 센 애들을 파티에 넣고 하면은 금방 죽어버려서 포인트를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잘 조심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 때는 처음에는 키라코마의 필살기 게이지를 가장 빨리 모으는 게 좋은데요. 자, 키라코마를 최대한 연결해주죠. 자, 처음에는 키라코마를 빨리 모아줍니다. 일단은 너무 빨리빨리 할 필요는 없고요. 정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적이 지금 보면 벌써 체력이 없잖아요. 적이 죽으면 안 돼요. 죽기 전에 필살기 게이지를 다 모아줘야 돼요. 자, 다 모였죠? 그럼 이 상태로 키라코마를 우선 한번 써줍니다. 자, 그러면 선물 상자도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뿐이들도 다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필살기 게이지를 다시 한번 모아줘서 거대 뿐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키라코마가 한 번 더 찰 거예요. 이렇게 키라코마가, 아이고, 뭐지? 키라코마가 이렇게 필살기 게이지가 한 번 더 차는데요. 이 상태에서 키라코마를 또 한 번 써줍니다. 자, 그럼 선물 상자 또 금방 없어지죠? 다 없어졌네, 벌써.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피버 타임에 들어가도록 연결을 해주세요. 피버 타임에. 자, 피버 타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키라코마의 필살기 게이지가 다시 찰 수 있게 한 다음에 키라코마를 써주고 다시 또 공격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선물 상자가 한 개는 못 터트릴 것 같네. 저것까지는 터트릴 수 있으려나? 안 터질 것 같네요, 저거는. 터졌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선물 상자를 한 판에 4개 정도 터트릴 수가 있는데요. 운이 좋으면 한 판에 한 40점, 그러니까 포인트로 따지면 400점에 400점, 총 800점 정도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많을 때고, 보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개에서 총 460점 정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할 때 보니까 적으면 한 300점, 많으면 한 800점, 700-800점 정도 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초코리나 SS랭크 요괴인 초코리나를 한번 친구로 만들 때까지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 스테이지는 이제 용맹족, 프리티족, 따끈따끈족, 어스름족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인기 마누스랑 얼짱견을 쓸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번에 얻었던 음흉계를 파티에 넣어서 하면은 걔는 프리티족이기 때문에 친구로 그나마 조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흉계랑 코타로를 파티에 넣고 하면은 받는 데미지도 좀 줄여주기 때문에 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얘가 이제 데미지가 800이 넘잖아요. 800이 넘는데요. 이제 음흉계랑 코타로 두 마리를 넣고 하면은 받는 데미지가 많이 줄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줄는지 한번 보죠. 244 정도로 꽤 많이 줄네요. 자, 그럼 해보도록 하죠. 244라고 해도 꽤 많이 달아요. 꽤 많이 다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음흉계를 필살기를 3번 써줘야 되기 때문에 3번 써줘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나와. 음흉계의 필살기를 빨리 모아주도록 하죠. 자, 1번.
오케이. 제가 이제 체력이, 초코리나가 체력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공격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자, 음흉계. 오케이, 두 번. 자, 이제 한 번만 더 쓰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것 좀 없애주고. 야, 음흉계를 꾸지게 해줘야지, 음흉계. 음흉계! 음흉계는 왜 안 커지는 거야? 음흉계! 어, 됐다. 오케이. 세 번 다 썼으니까, 이제 공격을 하도록 하죠. 공격! 코타로! 우점 선생, 공격! 야, 그래도 엄청나게 제가 체력이 많긴 많네. 엄청나게 세네요. 자, 나 죽는 거 아니야? 자, 우점 선생, 한 번 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친구가 될 때까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겨우 이겼는데요. 아직 처음 하는 파티라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또 잡아보도록 하죠. 자, 체력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계속 공격을 해주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몰아서 공격을 하는 것보다 필살기 게이지가 찰 때마다 다 쓰면서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저 선물 상자는, 아, 진짜 거슬리게. 오케이. 우라큐타, 음흉계. 자, 그 다음에 코타로 써줘야겠다. 코타로. 오케이. 피버 타임 가자. 자, 그 다음에 필살기 게이지가 뭐 모이질 않네. 오케이. 개기카라 보이. 어, 음흉계 또 쓸 수 있겠다. 음흉계. 자, 음흉계. 음흉계 세 번 다 썼네요. 아, 근데 음식 안 줬나? 어, 음식 안 줄 뻔했네. 자, 그럼 잡아보도록 하죠. 우점 선생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렇게 센 요괴는 아닌데요. 여기 초코리나를 상대로 할 때는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파티에 넣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데미지가 엄청나게,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네요. 그냥 라스트 무사냥이 더 좋으려나? 자, 우점 선생 한 번 더. 라스트 무사냥 넣는 게 좋으려나? 좀 애매하네. 아무튼 잡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대충 파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좀 친구나 되라, 친구. 중요한 건 친구가 되어야지. 자, 그럼 또 해보도록 하죠. 음흉계가 그래도 인기 와누스 정도의 필살기 그 능력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음흉계를 세 번씩 잘만 써주고 음식도 제대로 주고 하면은 금방 되겠죠. 금방 되겠죠. 자, 그럼 또 해보죠. 우라큐타, 음흉계. 음흉계 진짜 귀엽네. 얼굴이 귀여우니까 이렇게 뿌니뿌니, 뿌니뿌니를 할 때도 좋네요. 오케이, 음흉계 한번 써주고. 자, 그 다음에 거대뿌니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피버로 들어가죠. 피버. 오케이. 자, 거대뿐이를 만들어주고. 음흉계 좀 커져라. 음흉계가 커져야지 왜 다른 게 커져. 오케이, 음흉계. 자, 음흉계 두 번 써주고. 세 번, 음흉계 세 번 다 썼네요.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해서 잡도록 하죠. 공격, 공격. 몸통박치기, 어깨치기인지 뭐 아무튼. 자,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호타로 공격해주고. 거대뿐이가 역시 이 파티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뭐 그렇게 잘 되진 않네요. 어, 우점선생. 오케이, 이걸로 마무리다. 자, 친구.
아직 살았네. 자, 친구. 예스. 초코리나랑 초코 도너츠. 도너츠 맞나요? 아무튼 그거 두개다 얻었네요. 저기 너 잠깐 기다려. 나 너한테 빠져버린 것 같아. 근데 귀엽네요. SS랭크 초코리나. 이렇게 해서 드디어 친구가 되어줬네요. 자, 얘는 따끈따끈족인데 어떤 요괴인지 또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초코리나, SS랭크 요괴 초코리나도 한번 보도록 하죠. 얘는 진짜 귀엽게 생겼네요. 응? 그러네요. 그 머리랑 이런 거 장식 같은 거, 장갑도 전부 다 초콜릿으로 된것 같아요. 그 초콜릿색하고 빨간색하고 정말 잘 어울리네요. 뭔가 얌전하네. 자, 그리고 이제 얘는 SS랭크 요괴고 따끈따끈족인데요. 엄청난 요괴예요, 사실은. 자, 체력하고 공격력을 보면 공격력이 무려 800이나 되고요. 필살기. 자, 필살기가 중요합니다. 필살기는 이 마음을 들키고 싶어. 고노모이, 바렌타잉, 뭐 이런 뜻인데요. 이 마음을 들키고 싶어. 이런 필살기예요. 그 필살기 내용이 적한 마리를 강력하게 공격을 하면서 적을 친근하게 만들어준다. 한 방이 센 요괴와 인기 마누스의 그 친구가 잘 되게 해주는 효과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요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라스트 무사냥 같은 애들보다 세지는 않겠지만 한 방이 세기도 하고 친구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좀쓸 일이 더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필살기도 한번 보죠. 뭐 딱히 근데 대사가 없어서 조금 심심하네요. 자, 그리고 얘는 스킬이 따끈따끈족의 종족 효과를 5% 올려준다고 하네요. 따끈따끈족으로 파티를 짤 때, 뭐 꽃감이라든가 일각수 같은 요괴들을 같이 파티에 넣고 하면은 효과가 더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소개. 발렌타인 수제 초코에 들러붙어서 마음을 전해주는 소녀의 편인 요괴. 아, 착한 요괴네. 그렇지만, 의리 초코에 들러붙는 것만은 그만뒀으면 좋겠다. 아, 의리 초코라고 우리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서로 야 여기 초콜릿 받아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들러붙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냥 의리로 주는 건데 좋아한다 이렇게 하고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는 들러붙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자, 모처럼 플레이를 하는 김에 그 라스트 무사냥도 파티에 같이 넣고 라스트 무사냥 데미지랑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근데 아마도 라스트 무사냥이 그, 한 방에 센 요괴들 중에서는 거의 최강이기 때문에 아마 더셀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또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필살기 게이지를 다 모아줘야겠죠? 오케이, 필살기 게이지. 오케이. 자, 초콜이나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씁니다. 7818. 자, 7818 정도면은 그 다른 S랭크의 한 방에 센 요괴들보다도 더 강력한 데미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라스트 무사냥도 한번 써봐야겠죠? 오케이, 라스트 무사냥도 쓸수 있겠네요. 자, 잠시 기다렸다가 라스트 무사냥도 써보도록 하죠. 아까 7818이었죠? 라스트 무사냥 9240. 역시 라스트 무사냥이네요. 라스트 무사냥이 가장 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그 초콜릿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센 공격 말고도 요괴들이 친구가 잘 되게 해주는 그런 필살기가 같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잘 되게 해주는 그런 필살기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마누스나 얼짱견이 쓰고 있는 그런 필살기가 있는데 그런 필살기 같은 경우는 한 판에 세 번씩밖에 쓸 수가 없는데 이 초콜리나의 필살기를 세번 쓰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필살기 게이지를 모아줘야겠죠. 오케이. 자, 두번 써주고, 두 번. 그 다음에 이제 변신하겠죠? 그럼 세 번까지 더 써보도록 하죠. 자, 수염 벌써 들어갔네.
야, 빨리 초콜이나 좀 커져라. 초콜이나. 초콜이나. 야, 수염 그만 좀 들어가고. 이런. 필살기 게이지가 안 차네. 오케이. 자, 잠시만 기다리죠. 수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을 하도록 하죠. 수염 빨리 좀 나와. 평소엔 빨리 나오는 것 같더니 기다릴 땐 안 나오네 또. 수염. 포털이 안 나와요. 조금만 더 기다리죠. 오케이. 자, 나왔는데 세 번. 자, 그럼 세 번을 공격했고요. 이제 원래는 친구가 되는 필살기는 여기서 끝이 나잖아요. 근데 조금 더 공격을 해보죠. 자, 피버 타임으로 들어가죠. 피버 타임. 오케이. 자, 세 번 이상 쓰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보죠. 자, 한번 써보죠. 들어가는 건가? 안 들어가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안 들어가겠죠, 설마. 데미지만 들어가고 그 친구가 되는 그거는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어? 어, 딱히 뭐 없네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딱히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서선 그건 알 수가 없네요. 아마도 세 번까지 들어가고 공격만 계속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번 이벤트 맵에서 얻을 수 있는 요괴들 중에서 마지막 남았던 두 가지 요괴, 음용괴, 초콜이나 이렇게 얻어봤습니다. 또 오늘 얻은 요괴는 두 마리 다 상당히 귀여운 요괴였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벤트 기간 동안 딱히 얻을 만한 요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벤트 기간 중에 만약에 새로운 게 또 생기면은 그때 가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콜이나.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